오늘은 당뇨병과 고지혈증 특효제로 쓰이는 둥글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둥글레는 산과 들에서 자생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며 옥죽이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종류에는 큰 둥글레와 좀둥굴레 등의 몇 종이 분포해 있고 어린 순을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뿌리를 살짝 볶아서 차로 즐겨 쓰기도 합니다. 차로 꾸준히 달여 마시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맛과 향이 은은하면서 구수해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갑거나 평한 성질로 무독하며 비와 폐,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둥글레는 심혈관계통에서 관상동맥 혈류량 증가와 심장박동을 증진시키고 동맥경화로 인한 방귀 형성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항노화 작용에서는 둥글레 달인액 20% 농도에서 평균 생존율을 8에서 9% 연장시키며 달인액을 3g을 연속 1개월 복용시키면 심근과 뇌조직 내의 유산화 활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는 혈압 상승을 주도하는 효소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하 활성에서 둥글레 추출물이 35.2% 억제 활성을 보여 고혈압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둥글레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많은 효능이 밝혀져 있지만 특히 당뇨와 눈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인제대학교 당뇨실험에서 둥글레 추출물을 주입하면 체중 및 혈청 포도당과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고혈당에 대한 둥글레 근경이 췌장 베타세포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하여 높은 세포분호가 있었습니다. 고혈당은 제1형과 제2형 당뇨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췌장 세포사와 베타세포의 기능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성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췌장 세포분호 효과로 당뇨병과 고혈당에 대해서 기능 손실을 막을 수가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비에이존형 6명의 당뇨 환자를 병원식과 식이 집단으로 분리하고 각 집단의 비만도 지수와 공복시 혈압 및 식후 혈당량, 혈장 포도당 지방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당 인슐린 수준과 혈장 콜레스테롤 수준, 간과 근육 글리코겐 수준, 신장 수준 등의 혈당치 및 과산화 조직 손상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둥글레는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식이원이 될 수 있고 환자를 위한 예방 혹은 치료제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고혈당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악화시키며 각종 성인병 및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유도하는데 둥글레를 꾸준히 복용하면 만성 당뇨 합병증의 주범인 알도즈 환원효소 억제 작용으로 당뇨 합병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에서 둥글레의 환기와 구기자 복분자를 혼합해 투여하면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염증성 종양괴사인자 알파와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감소시켰고 인터루킨6와 신호전달 인자 및 트랜스크립션3의 활성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둥글레 혼합 추출액은 백내장과 당뇨망막증에서 면역조절과 치료 및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대학교에서는 납중독에 대한 둥글레 추출물을 투여하면 간 조직과 총 콜레스테롤 등의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33% 감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분해와 인지질 지단백질, 지질대사 개선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다이어트 한방차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둥글레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약한 불로 뿌리를 찌거나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반에 골고루 펼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시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에는 말린약재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복용하시면 되고 백내장과 당뇨망막증에는 환기와 구기자 복분자 각 5g씩 배합해 사용하면 눈 실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환을 만들어 사용할 때는 둥글레 뿌리를 살짝 쪄서 그늘에서 말린 후에 잘 뭉칠 수 있게 벌꿀을 약간 넣고 환을 만들어 하루 10에서 20알 정도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가루를 내어 식후에 한 스푼씩 드셔도 되는데 당뇨병이 심하신 분은 둥글레를 가루 내어 매일 먹었더니 당뇨로 인한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는 없지만 산이나 강에 갈 때 둥글레 세 조각 정도를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최근 식수로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둥글레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위가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 당뇨약과 동시에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